오늘은 빼빼로데이, 가래떡데이면서 또 한편 젓가락의 날이기도 합니다. 청주에서 전국 최고의 젓가락 고수를 가리는 이색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합니다. 11월 11일, 일이 4번 겹치는 젓가락의 날. 11시 11분에 맞춰 젓가락 고수를 가리는 경연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2천여 명 유치원생 가운데 예선을 거쳐 뽑힌 16명이 콩을 옮겨 실력을 겨룹니다. 1분도 안 돼 콩 35개를 집은 어린이가 대상을 차지하며 젓가락 신동으로 금젓가락을 받습니다. 엄마랑 많이 해서 콩 많이 넘길 수 있었어요. 연습도 많이 했어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연대회에서는 콩의 크기가 더 작아졌습니다. 매일하는 젓가락질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콩을 집어옮기는 건 어른들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재밌고요. 가족하고 같이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일본 대표들도 출전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新潟で 연습을 してきて その成果を出そうと思ったら 緊張して あまりうまくいきませんでした. 젓가락의 날을 정하고 젓가락 페스티벌을 연 청주시는 일본 니가타, 중국 칭다오시와 함께 한중일 세 나라 젓가락 문화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